엠마를 떠나보내며 설빛한 가을 저녁 햇살을 받으며 하얀 봉투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있다. 여러분이 우리 동네 일본지에 사는 엠마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엠마는 금년 100세로 양로원에 계시다가 삶을 마감하신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2m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에서 강력 권장하고 있는 관계로 장례 예배장엔 9명만 참여하고 장지로 떠나기 전 살던 곳을 알아보고 간다는 알림장이며 초대장이었다. 엠마와는 어쩌다 오다가다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면 잊지 않고 카드로 안부를 나누던 사이다. 인생 무상함이 미여움은 선역으로 떨어지는 가을 햇살 탄만은 아닐 것이다. 이민을 와서 이웃이 저 세상으로 떠나는 일은 처음 겪는 일로 유가족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생각하며 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서둘러 전철을 타고 꽃집에 가서 자그마한 흰 국화 화분을 사고 카드에 애도의 인사를 적어 그 집 현관 문 앞에 놓았다. 집은 비어있는 듯했다. 엠마의 죽음을 보며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짜여진 한 해의 삶을 살다 가는데 기성복처럼 그것을 걸치기만 하면 된다는 글을 책에서 읽었다. 과연 그럴까? 세상을 떠날 의지가 있든 자연적으로 떠나든 결국은 죽으니 그 시기가 오는 대로 가면 될 것이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미리 너무 걱정하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늙어 거동이 어려워지면 나도 엠마처럼 양로원으로 갈 것이고 나를 보살펴주는 요양원들에게 감사해야 하며 그곳에 마련된 시설에 의지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늙어 작아진 몸으로 침대에 누워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 세상으로 떠나겠지. 어차피 삶이란 홀로 견디고 참고 지새는 것 아닌가. 이제 남은 인생은 느긋하고 여유롭게 겸손하며 실천을 앞세우고 경고망동하지 말며 기본도리에 어긋나지도 말며 그 모든 곳에 다다를 수 있으려면 나이를 더 먹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나는 수시로 한다. 젊어서부터 즐거웠던 일을 잘 기억해두었다가 이만큼 재미있는 인생을 살았으므로 이제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결산을 해두라고 전문가는 권고한다. 죽는 날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이다. 능력과 기력이 되는 한 나는 일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련다.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던가. 나는 우주나 자연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생명을 받고 유지하는 힘을 얻어 더불어 살고 있는 존재로 각각 따로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근원적인 부분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데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커뮤니언, 곧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리는 기도로 격려를 주고 받음으로써 우주에 가득 찬 에너지가 마음으로 들어오고 마음속에 들어온 에너지는 영혼을 흔들며 이 영혼과의 만남이 기적적 회복의 비밀이라는 것임을 자각한다. 엠마가 생전 살던 곳을 찾아온다는 오전 9시에 그 집 앞으로 나가니 동네분들이 나와 있었다. 동쪽을 등진 엠마의 집은 엷은 잿빛 커튼 같은 안개가 서려 있는 듯 보여 서글픔과
엄숙함을 더했다. 드디어 엠마가 꽃다발에 쌓인 관에 누인 채 연구차에 실려 길 모퉁이를 돌아왔다. 차 문을 열었다. 엠마는 때마침 회색빛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눈부신 혀와 보랏빛 꽃이 만개한 티포치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을까? 창공을 지적이며 날고 있는 새들, 늙어 거동이 어둔하지만 곁을 지켜주던 애견과도 인사를 나누었을까? 옆집에 사는 루시아의 눈차이가 붉어진다. 한 10여 분간 머물러 있던 연구차는 문이 닫혔다. 50년간 살던 집에 잠시 머문 후 연구차는 서서히 미끄러져 나갔다. 크고 좋은 꽃다발도 있었건만 그대로 집 앞에 두고 차에 앉은 엠마의 딸 가슴엔 내가 갖다 놓은 하얀 국화꽃 화분이 안겨 있었다.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말라. 그는 휴식을 취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남은 우리는 손뼉을 쳐주며 엠마가 가는 마지막 길의 안녕과 천상 연복을 기원했다. 나는 그녀의 영혼과 만날 것임에도 소망을 품었다. 진 보랏빛 티포치나 꽃잎도 바람길에 하늘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